경도는 올해 기회소득을 신설했습니다.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건데요. 예술인과 장애를 대상으로 먼저 지급을 시작했고 내년엔 지원 규모와 대상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희귀 난치성 근육병을 앓고 있는 신선아 씨.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중에 틈틈이 짬을 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루에 2,000보씩, 일주일에 두세 번을 걷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경기도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6달 동안 30만 원을 받습니다. 가치활동을 통한 기회소득인데 차곡차곡 모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운동 활동 또한 보장돼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저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제가 많이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기회소득을 통해서 많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장애인 기회소득.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한 주에 2회 1시간 넘게 활동하면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가치 활동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의료비나 돌봄 비용 등의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 7천 명의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고 내년엔 1만 명까지 확대합니다. 지원액수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월 10만 원으로 늘려 1년 동안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도 시행 첫해 7천여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도내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술인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예술활동의 결과물은 도민들과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내년엔 수원까지 대상 지역을 넓혀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13,000여 명의 예술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도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 된 아티스트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공연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전문 선수가 대상인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선수 은퇴 선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팅 장갑만 해도 거의 10만 원 넘어가고 타자들 같은 경우는 배트 하나만 잘못 깨져도 20만 원씩이나 막 날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애다트는 정말 엄청 좋은 기회죠. 너무 엄청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동 돌봄 공동체와 기후행동, 농어민에 이르기까지 공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경기도의 기회소득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